안녕하세요. 여행 전문 채널 여유사랑의 TV입니다. 오늘은 진주 축성여의 농기에 대한 황당한 사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진주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의미 있는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농기는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의 기승입니다. 그런데 농기가 목숨을 끊은 지역인 진주시 또한 농기를 마스코트로 쓰는지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까지 벌어져 국사편찬위원회에 농기가 어디 사람이냐는 민원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1593년에 김천들이 의병을 일으켜 진주를 근거지로 예병과 싸우다가 마침내 성은 함락되고 군사는 패하고 백성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때 농계는 분단장을 국회하고 숙성로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으니 아래는 만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외병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침을 삼켰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외장 하나가 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며 곧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농계는 요요히만 웃음을 흘리면서 외장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외장과 끼어 강 가운데 있는 돌 위에서 마주 춤을 추다가 춤이 한창 무르익어 갈 즈음에 외장의 손이 그녀의 연약한 몸을 잡자 농계는 외장을 힘껏 끌어안는가 싶더니 마침내 몸을 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익사했습니다. 적장을 안고 뛰어내릴 때 손가락이 풀리지 말라고 아는 사람들로부터 반지를 빌려 열 손가락에 끼운 후에 손을 엇갈려 끼우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진주 남강을 가르는 진주교에 가보면 농계를 기르기 위해서 다리 교각에 가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가락지입니다. 진주 축성리에 여행가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에 농계 위패를 일본에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 주간지가 이를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일본에서는 이 위패가 외장을 사랑한 조선 여인이라는 왜곡으로 신사에 모셔져 있다고 비난했으며 기증한 당시 진주시 시장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급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그 전직 시장은 한일 친선이라고 변명했습니다. 1970년대 우에츠카 히로우라는 일본인이 기아바라 로코스케가 조선의 기생인 농계한테 살해당한 것을 알고 승려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일 친선을 핑계로 농계의 영정과 비석을 취득하여 기아바라 로코스케의 가묘와 농계의 가묘를 나란히 두고 이들을 부부로 조작한 것입니다. 이후로 일본에서 농계는 부부 금슬이 상징이 되어 일명 섹스의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계의 영정에도 흑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그림은 모두 동계인물의 작품으로 좌측부터 농계의 성춘향 아랑입니다. 우선 척 봐도 얼굴, 자세, 의상 등이 하나의 그림을 원형으로 하고 있고 고증은 엿바꿔 먹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화가인데 이 화가가 제자인 음보 김기창과 함께 대표적인 친일화가로 꼽히는 이당 김은호입니다. 친일화가가 그린 농계 영정, 이거야말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 농계 영정은 불행 중 다행으로 표준 영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대신에 진주성에 있는 농계사당 의가사에 오랫동안 봉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장수군 의암사의 농계 영정과 숙성료 의가사의 농계 영정은 모두 철거되었고 이후 장수군과 진주시 합의하에 표준 영정이 제작되었습니다. 2016년 4월 4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채널A의 재연구 청계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를 두고 경남 진주 지역에서 뒤늦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송 내용은 하유쿠라는 일본인이 농계가 끌어안고 투신한 외장 오르쿠스케를 칭송하고 그를 살해한 농계를 폄훼하고자 두 사람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이였고 전쟁 후 일본으로 함께 돌아와 100년으로 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하유쿠는 1973년 진주를 찾아와 두 사람이 영혼 결혼식을 제안했고 진주시는 역사적 화해라는 명목으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유쿠는 일본도로 돌아가 외장의 첩 농계, 섹스이신 농계로 영정을 만들어 모시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채널A는 애국 충절의 상징이던 농계가 외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으로 뛰어든 사연을 먼저 그로 보여준 뒤 일본에서 섹스이신으로 추앙받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모니터 보고서는 채널A는 일본 섹스이신이라는 황당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것은 물론이고 농계가 외장을 끌어안고 난강으로 끼어든 장면에서도 저고리를 벗고 성적으로 외장을 유혹하는 선정적인 장면을 재현했다며 심지어 채널A는 재현 중에 대표적인 친일화가 김로가 그린 미인도를 농계의 영정이라고 보여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